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손석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부실 수사라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석희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는데 경찰도 잘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번에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부실했다. 이게 드러났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인지 우동균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손석희 하면은 무슨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올해 1월이었죠. 그 김웅 기자와의 그 폭행 사건.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 손석희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신한수를 통해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요. 정말 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파도 괴담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김웅 기자와 손석희 사장 간의 그 법정 공방이 지금 치열한 상황인 건데, 유독 경찰이 그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좀 편애한 듯한 그런 수사를 대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제지를 거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배임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손석희 사장이 배임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텔레그램 대화인데요.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이제 보낸 텔레그램 대화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배임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주시죠. 자, 이력서는 내가 좀 어레인지해서 탐사 기획국장에게 넘겨놨는데,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이 그 이력서를 처리해줬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맡겨놨으니 일단 지켜봅시다. 사람을 쓰는 문제는 늘 논리적으로만 결정되지가 않더군요. 예. 자, 뭔가 미묘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쐐기를 받는 거 있어요. 소위 말하는 평판 조회는 초기에 뭐 중단시켰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힘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손석희 측에서는 뭐, 오히려 김웅 기자가 협박을 했다. 일자리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긴 안 일단, 보여요, 그런 게. 네. 지금 심지어 이걸 보십시오. 모모모 국장과 논의.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논의를 해서 일단 프리랜서 취재 기자로 조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은 역시 퍼포먼스가 중요. 라면서 어드바이스. 정말 충고까지 해주는 이런 친절한 네.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죠, 이건.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스스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지난 주말과 어제에 거쳐 인사팀과 얘기를 했다. 인사팀과 얘기를 했대요. 방법은 공채를 통한 것밖에 없는데, 담당 국장과 논의해서 진행시킨다 해도 이견이 많을 테고, 내가 밀어넣으려 한다고 말들이 많을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보지 않는 건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다. 이야. 이걸 보고 배임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배임이라고 할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 배임인데요? 국장과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뭔가 지금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웅 기자만의 망상이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대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손석희 사장이 친절하게 회사에다가 이런 것 저런 거 알아보면서 다 컨펌을 해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내가 뭐 이력서를 어레인지했다 해가지고 온갖 지금 그 조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배임이면 도대체 어떤 게 배임이죠? 배임죄라는 게 뭐냐면요.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뭔가 이득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배임 미수, 그러니까 배임을 하려고 했던 그 시도조차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손석희 사장의 그 대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배임 및 배임 미수 혐의로 고발을 한 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단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료화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은 어느 때였냐면은 1월 10일에 그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폭행을 한, 그리고 8일이 지난 일이에요. 보면은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와 그리고 그 김웅 기자의 친구 양모 변호사 이렇게 셋이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여기서 손석희 사장이
투자와 용역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뭔가 회유라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월 1천만 원을 보장하는 2년 계약의 용역 체결을 논의하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양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리고 책임자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언급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회유를 하려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제 본인의 교통사고, 그 동승자 논란 등등에 대해서 뭔가 회유하려고 일자리를 제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폭행 시비 이후로 이것이 언론에 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뭔가 또 용역을 제공하려 한거 아니냐. 이런 여러 것들이 다 배임죄가 될 소지가 충분한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폭행 혐의만 적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김웅 기자를 상대로 공갈미수라고 했어요. 공갈이란 거는 뭔가 협박을 해가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는 건데. 근데 지금 문자 내용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손석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녹취 내용도 그렇고, 이 문자 내용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손석희 사장이 뭔가 앞장서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건데 전혀 지금 경찰에서 최종적인 결과라고 해서 내놓은 것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또 저희가 또 하나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화면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자,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자문했다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4월 초에 이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 간의 그 법정 공방에 대해서 법리 검토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참석자가 4명이었는데 그중 3명은 로스쿨이나 사시 경력이 있는 그 경찰 3명이었고 이제 유일하게 외부 법률 전문가로서 이모 변호사가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모 변호사가 민변 출신이고, 그리고 뜬금없이 연예 전문 변호사다. 그러니까 영화사라던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이쪽 관련해서 주로 이제 변호를 맡는 그런 사람을 자문으로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이 이모 변호사가 도대체 뭐한 사람인가 하고 제가 또 봤는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 후보 지지 법률 지원단, 이런 걸 활동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한미 FTA 반대 활동 이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암살을 다룬 이제 영화인데 약간 이 내용이 좀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좀 조롱한 듯한 좀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아들인 박지만 씨가 이거 상영 금지 소송을 또 내렸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영화 감독 측을 변호했던 이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손석희가 당시 MC였던 백분 토론 있지 않습니까? MBC의 백분 토론. 그 당시 이 영화 문제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패널로도 참석을 했던 거예요. 즉 손석희 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이다 라는 게 이제 지금 핵심인 거거든요. 뭐 일단 뭐 민변 출신 요즘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쓸수 있는 거고 또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할수 있는 건데 어쨌건 말이죠. 뭔가 힘을 썼다는 거. 이런 것이 보이니까 경찰도 손석희 입장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내용들이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이게 4월 24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김웅 측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손 대표가 김웅 기자에게 취업, 용역 제안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거 아니냐? 굉장히 뭔가 두둔한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용역 제안을 뭐 그때 한번 하고 뭐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떠보는 듯이 유도신문한 듯한 이런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웅 측에서는 이제 댓글을 안 했죠. 근데 이틀 뒤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이거 아니, 문자 다 소속기를 있고 녹취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웅 측 변호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 요청이 워낙 황당해서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애초에 가해자의 무혐의 근거가 될수 있는 자료잖아요, 이거는. 뭐그 이후로는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혐의가 될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피해자 측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포경찰서는 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무시라는 이제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사실이었으면은 뭐 이거는 뭐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했을 텐데 차마 또 아니라고 말 못하니까 그냥 답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냥 넘어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 한번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보시면은 김웅 기자가 유튜브 채널을 한다는 거를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방송을 통해서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5월 9일 28회차 방송인데 이날 방송 내용은 본인이 3월 1일 날 마포 경찰서에 가서 19시간가량 조사받았던 그 일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게 경찰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웅 기자가 손석희 사장을 처음 만난 그 2018년 8월 29일에
손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채용 또는 채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대놓고 쓴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수사관이. 그래서 김웅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답이 보십시오. 봐라, 그 양반은 애시당초에 널 채용할 생각이 없었다. 네가 가서 협박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런 워딩은 아니었겠습니다만 뭔가 그 손석희 측의 주장은 하여튼 뭐 그대로. 김웅 측 주장이니까 근데 협박한 거지? 아, 문자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이 경찰이 강요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웅 측 변호인이 굉장히 항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력서도 그 양반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뭘 협박을 하냐? 라고 이제 되물어 보니까 경찰 측이 또 두둔하는 말을 해요. 그거는 위로하려고 그랬다는데. 김웅 기자 위로하려고. 위로, 여기서. 뭘 위로를 해? 자기가 직접 다 손석희가 했으면서 뭘 위로를 하는 거야? 저는 말이죠. 만약에 이 현재 김웅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경찰은 정말 작정하고 정말 이 김웅 기자를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손석희에 대해서는 뭔가 비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웅 기자가 또 하나의 발언을 또 해줍니다. 뭐냐면은 이제 수사가 끝날 즈음에 그 마포경찰서 형사과장인 고모 경정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고모 경정이 김웅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도 받으셔야 되니까 준비 잘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재판을 만난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소를 해야지 재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날은 그 김웅 기자가 마포경찰서에 처음 출석한 날이에요. 근데 수사 첫날부터 기소 의견을 송치하겠다는 뜻을 보인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 첫날 조사받으러 갔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준비를 잘하라? 만약 이게 김웅 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경찰 측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수사 행태가 과연 공정했는가? 어쩌면은 이 손석희 사장을 편애하는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검찰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반려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또 자료 화면에 또 보실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폭행만 적용을 하고 지금 그 배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불기소 처분한 이것에 대해서 검찰 측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찰 수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수사 결론을 내린 데 보완할 점이 있다 판단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내용이 부실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 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라고 해서 그나마 정말 이 경찰한테 가만히 놔뒀으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던 이 수사 상황을 그나마 검찰이 반려를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한번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대로 조사가 돼서 말이죠. 손석희가 배임 미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맞습니다. 봐도 문자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텔레그램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판단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죄가 있는지, 누가 배임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민변이 힘이 있고 뭐가 힘이 있고 다 언론의 힘. 이걸 이용해서 지금 손석희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듭니다. 검찰이 수사 보완 지시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건 말이죠. 손석희 이번에 제대로 된 단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